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도윤입니다. 도리안 솔루션 대표고요. 아웃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그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온 거는 2015년이고요. 2015년도에 그 데카트론이라는 스포츠 그전 세계에서 1위 매장인데 그 스포츠 매장에 본부장으로 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한 매장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코 태국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9개 매장 정도로 오픈했습니다. 물류센터까지. 그러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면서 성공하는 걸 보고, 왜 한국 기업들은, 한국 업체들은 이렇게 그 좋은 환경에서, 그게 성공하지를 못할까. 왜냐면 한국 그 매장들이 너무나 영세하게,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코리아 스트리트 몰이라는 컨셉을 정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 군데에 다 모여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한국에 있는 그 브랜드 하나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던, 진행하던 중에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도 도리안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런 컨설팅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픈한 매장이 한 7개 매장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법인은 지금까지 한 9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관여하고 일하고 있는 법인은 지금 5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한 2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장을 찾고 그리고 법인을 만들고 그런 계약들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좋은 위치도 차지했고, 그리고 좋은 파트너도 만났고, 그리고 좋은, 직원들, 그리고 좋은 브랜드도 가져왔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그 와중에 그런 힘든 것들을 또 극복하는 것들도 저의 그 하나의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도전을 안 해보는 것도 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이 이제 계속 그 시리즈로 나가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 있으면서 좀 느꼈던 것들인데,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분야별로 경제 현황이라든가 사업 현황, 그리고 뭐 F&B, 뭐 유통, 부동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래서 해외에서의,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저도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인데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